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수행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수행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행이. 네,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하는 걸 저는 이제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나름의 그런 수행들이 있을 겁니다.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이제 그 회피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술 마시는 일이라든지 다른 일들을 이제 많이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이제 되풀이 돼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충격이 옵니다. 네, 우리도 그러니까 조금은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이제 충격이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래 최근에.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정도 이제 좀 바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좀 제가 생각해도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 뜨면 이제 저는 이상하게 밤에는 좀 일찍 잡니다. 제가 9시 뉴스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되기 전에 거의 다 잠들고 이제 일찍 자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어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좀 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해가지고 계속 몇 달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좀 틀이 잡혔습니다. 몸에. 그러니까 수행 안 하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행을 안 하면 하루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고 양치질 안 하면 뭔가 빠진 것처럼 이제 수행이 몸에 이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번쩍번쩍 이렇게 나름대로 막 생각 같은 게 막 떠올라요.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막 신기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요즘은 좀 이 동영상 촬영 이게 원래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제가 보통 3개, 4개씩 이걸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제 동영상이 거의 한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양이고, 제 이제 구독자도 한 몇만 명 됩니다. 되고. 그러는데 제가 거의 한 2년 6개월 동안 동영상을 거의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도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아주 조잡하게 띡띡띡띡 해가지고 대충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왜 안 했을까요? 기운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모든 게 싫어요. 이제 너무 무겁고. 이렇게 다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수행 좀 하고 나니까 얼굴도 조금 빠리빠리 하면서 생기가 돌아오죠. 이제 이 이유가 뭘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그냥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듯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요 몇 달 사이에 수행이라는 걸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빠리빠리하게 제가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하니까 수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분리해서 빠집니다. 분리해서. 그게 또 신기합니다. 저는 이제 제하고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그런 인연들, 이게 이제 전부 제하고 한 뭉치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죠. 묶어져 있어서 이제 그걸 다 이고 지고 메고 내가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네 문제, 저거는 문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이 분리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내려놔지는 거죠. 이거는 네 거니까 네가 지고 가. 이거는 네 거니까 네가 해. 내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자꾸 분리해 보니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지고 가게 되면 상대방한테도 이제
그 오히려 기회를 내가 박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이제 오히려 주는 거니까 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수행을 통해서 하고 난 뒤에 이걸 알고 난 뒤에 또 그게 분리하는 걸 이렇게 그 저 처음에는 봐지는데 뒤에는 이제 막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관없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이제 또 일도 많이 하려고 지금 앞에 보면 왜 난방만 요 오해만 총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왜 촬영할 때마다 하루에 한 3개, 4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1개 가지고, 제가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이 11개를 전부 제가 그거죠. 다렸습니다. 네, 다렸는데, 요 앞에만 다렸습니다. 앞에만. 요 뒤에는 지금 쭈글쭈글 합니다. 앞에만 요 딱. 나오는 데만 달고, 뭐, 밑에 바지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잠 못 입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은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이 짐을 자꾸 이제 들추니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행하니까 막, 오만 때만 놈들이 다 자꾸 떠오릅니다.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이제 인간들, 오만 때만 놈이 다 떠올라가지고, 조금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겨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올라도 저놈이 옛날에 나한테 그랬구나, 저놈이 이랬구나 하는 그냥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니까 조금 가벼워집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끝머리로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뭐 책을 뭐 저는 책 보는 걸 또 되게 뭐 좋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좀 책을 많이 봅니다. 네, 또 많이 봐야 또 먹고 살 수 있고 이래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빨리 읽고 깊이 읽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스승께 3년 풍을 넣는다고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힘들이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책 뭐 별로 안 좋은 책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제가 구별을 해내죠. 그리고 책을 사도 10권을 사도 이제 거기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뭐 조금 읽고 그냥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냥 뭐 보통 뭐 한 달에 뭐 2, 30권 보통으로 사죠. 예, 사고 그리고 또 실제로 다 읽는 건 2, 30권 다 안 읽습니다. 예, 그중에 뭐 어떤 거는 좀 읽다가 던져 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20번, 30번, 뭐 100번까지 읽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뭐 대풀이해서 또 읽는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요 책이죠. 요 책이 여름에 내린 눈. 여름에 눈이 내린다. 이 이상 기후입니다. 이상 기후. 여름에 눈이 안 내리는데 여름에 내린 눈.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가 이제 출판사는 뭐 어디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뭐 그 인터넷으로 요거 치면 뭐 카페 24시 예스 24시나 아니면 뭐 교보문고 이런 데 치면 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다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텀이 나면 한 30분 정도 시간 나는데 그러면 이제 꺼내 가지고 책 좀 요 조금 보다가 또 그냥 덮어놓습니다. 덮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뭐 또 틈 나면 또 한번 보다가 이렇게 틈틈이 짜투리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그 단편적으로 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똥가리 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만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막, 이런, 뭐라고 그럽니까. 괜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하고, 이제, 딱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 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욕적 열심히 하다가 뒤에는 이제 점점 이제 태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이렇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가지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루함. 이제 내가 안 하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지루함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지루해도 조금 하기 싫어도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지루해져서 이제 그게 점점 하기 싫어서 뒤에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이게 이제 10명 중에 9명. 거의 10명 중에 9명이죠. 10명 중에 9명이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살살살 올라가더라도 이제 어느 궤도에서 이제 이런 지루한 마음들, 하기 싫은 마음들, 아이고, 막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도 그 지루함과 지루함을 잘 달래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수행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됩니다. 막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면 막 갈팡질팡 해가지고 막, 뭐 어디로 가 있어요. 예, 어디로, 뭐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어떨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막 하다 보면 또 저쪽으로 또 가 있어요. 저기 어디 또 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놀래가지고 또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게 수행이 끝없이 이 샛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막 빠지는데 그럴 때 이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서 다시 열심히 해야 돼. 일로 와. 절로 가면 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계속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잔소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되죠. 바로 도움이 되는 정도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바로 이 책이 이제 그 잔소리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틈날 때마다 한 20, 30분 정도만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읽어도 되고 이틀에 한 번 읽어도 되고 3일에 한 번 읽어도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읽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책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들고 다니세요. 예. 뭐 가방에 넣어 다니든 뭐 책상 위에 놔두든 뭐 아니면 이제 침대 위에 놔두든 하루에 내가 20, 30분 정도는 꼭 이걸 읽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 수행해야 돼. 여기로 샛길로 가지 마. 가면 다시 돌아와. 수행해야 돼. 여기로 가면 돌아와. 수행해야 돼. 요렇게 잔소리를 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행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